예, 1과 본문들아지의 문법 부분부터 복습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adverse, adverse, adversity, adversarial, adversary. 이거 외우는 게 좋고요. 여기 그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T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 이걸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여기를 온 이유는 요 일과가 계속적 관계 대명사 용법이다라는 얘기 하려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리고 계속적 관계 대명사는 뭐가 묻은다고? 뭐가 묻어? 대시나 was은 안 된다 이거 아니야. 그쵸? 그거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건 뭐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카마 다음에 대시나 was이 못 와요. 밑에는 장소 부사구 도치, 도치된 건데 장소 부사구라 장도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북쪽으로 누워 있다, 중국과 네팔. 중국과 네팔이 주어예요. 이게 일형식 자동사가 나온 거고 얘는 전명과 나온 거라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떤 애가 선생님 라인은 자동사인데 뒤에 명사 안 온다면서요.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뭐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전명구라 날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에 T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그럴듯한 문장이니까 외우시고요. 자, 교과서 1과의 첫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문법적인 내용들은 별로 하지 않고 쭉 훑어나가는 상황으로 하게 되면 아마 1과는 오늘 끝나는 게 확실하고요. 2과도 어느 정도 건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운 나쁘면 2과 끝까지 갑니다. 자, 가봅시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필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필기하든가 하세요. 자, stories that will change the way how w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나 봐요. 가보겠습니다. 자, from time to time you are told. 뭘 듣냐면은, by parents or teachers에게 뭘 듣냐면은, to 이하하라고. 오용수 밑으로. think outside the box.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신단 말이야. 예, to this, 이거에 대해서, you may say,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보다, 즉,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더 쉽다. 말이야, 쉽죠. 말하는 건 쉽죠. think out of the box. 쉽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긴 어렵지 않아요? done, 행동보다는, 나불나불, 말하는 게더 쉽죠. 실제로 하긴 어려워요. 라고 너는 대답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놈이 있는가 보지. 생각 좀잘좀 해봐. 그랬더만 아니, 말은 쉽죠. 옛날 같으면 바로 꿀밤 맞는 거죠. But try 한번 생각해봐. Looking at a probl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그거로부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can lead you to 너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냐. To가 전치사예요. A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 방식. 그걸 이끌어준다고요. 어프로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접근이에요. 여기서는 접근 방식이 되는 거예요. 뭐하는 to handle the problem. handle은 타동사야. 얘가 타동사라서 따라와. 사진 좀 올려줄게요. 이건 타동사예요. with 넣으면 안 돼요. I can handle this. 난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말이구나.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요. 이 오늘 필기한 것들은 형광 펜칠 할게요. 그냥 그 부분만 나중에 사진 보면 알아볼 수 있게. 아, 형광 펜 하면 안 되겠구나. 요 끝에다가 요 끝부분에다가 형광 펜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고줄에 요쪽 부분은 오늘 필기한 게 새로 필기한 게 있다가 집에 가서 찾아볼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복잡하니까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끌어주는 게 결국 뭐라는 거야? 예,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요. 하나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나는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라고. perspective, point of view, viewpoint, stand point, stan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려갑니다. It truly works. 실제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It가 이렇게 된게 뭐야? 이 앞문장 전체 아니야? Looking at a probl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얘가 통째로 이해하죠, 지금.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형광펜 칠해놨게요. 이 부분에 필기가 있다는 거니까. 너 집에 가면 이 부분에 있다는 거 보면 보일 거 아니야.
자, the following stories show how changing your perspective can change your life. 변하는 것이 변하게 하는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변하게 하는 것이 변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변하면 변하겠죠. 뭘 변하든 변하겠죠. 뭘 변하게 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지금은 견해가 나왔어요. 앞에 이 다음 단어가 뭔지 지금 내가 안 보고 있는데 아마 견해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Your perspective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니, 봤든 안 봤든 여기 뒤에 뭐가 나오는지 떠올려야죠. 관점을 바꾸라고요. Creatively 하게 창의적으로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꾼다고요. 네 삶을. 그래 맞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요 니네 나이 때 거의 평생 가는 성격이 결정나요. 잘 안 바뀌어요 그 이후엔. 지금 네가 하는 삶의 태도를 보통 나이 들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네가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너 회사에서도 그렇게 살아. 내가 내 친구들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네가 평상시 친구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애가 있어요. 존경까지 뭐 애들이 다 좋아하고 걔가 하는 말을 다 따르고 이런 애가 있어요. 좋은 회사 가가지고 거기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막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금 네가 하고 사는 게 네 평생 하고 사는 삶이라 네가 좀 힘들어도 네 삶을 생각을 바꾸라고. 그럼 네 인생이 바뀐다고요.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 같지? 듣기 좋은 말이죠. 진짜 그래. 살아보니까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착하면 이길 수 있어요. 착하면 이길 확률이 커져요. 똑똑하고 나쁜 놈들 많거든요. 착하고 똑똑하면 거의 이길 상대가 질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래요. 그 말은 쉽지.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그 효과가 있다니까. 다르게 생각해봐. 보여줄게. 어떤 뭘 보여준다는 거야?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는 걸 보여줄게. 왜 고등학교 2학년 1과에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닐 거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야. The weight of the glass. 물잔의 무게. A professor walked around the stage를 걸어다녀요. While teaching. 그 수업을 하면서. She raised, 이 여자예요. 여러분 얘기했어. 박사, 의사, 뭐, 선생님, 교수님, 이런 거, 의사, 이런 것들이 다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요. 성평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많이 남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웬만하면 여자 교수 나옵니다. She raised a glass of water 들어요. And asked,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얼마나 무거웠니? 원래 문장어수는 this glass of water is very heavy. 이 물 한 잔은 매우 무겁다. 얼마나 무겁니? 이 물 한 잔. 이라고 물어봐요.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여러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야? 무겁냐? 뭐 그 아니냐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그걸 들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거구나.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니? 아, 이걸 읽었는데 그 내용이 안 떠오르면 나도 이상한 놈이네. 기억이 안 나다 지금 나네. 고등학교 레벨 수업의 단어 문자 수업을 내가 지금 한 세 개를 하고 거기다가 모의고사까지 할까 막 헷갈린다 뒤집박죠. 자, she replied 뭐라고 대답해? 뭐 다음 얘기 나와야 돼. 대답이 많이 나왔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온 다음에 교수가 얘기하기를 대답하기를 from my perspective로 봤을 때는 the weight of this glass의 무게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 무게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심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아 왜 이래. 그러니까 심리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절대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5g이다 뭐 10g이다 뭐 1kg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 이건 얘들아 딴 얘기가 아니라 이 수학 같은 절대적인 그런 수치가 있는 거에도 심지어 그런 게 있는가 본데 그건 뭐 내가 잘 모르는가 그렇지만 경제학 같은 데에서 미지수가 막 열몇 개가 된대.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하려는 얘기는
경제학자들이 N3 때 한 얘기가 경제는 전부 다 심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인상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2, 4분기 중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꼬우면서 아닌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와 달려들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확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심리가 되게 커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밥 먹을 때 무슨 인터넷에 나온 거냐 밥 먹을 때 실제로 굉장히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주방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을 거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 저집 더럽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심리적인 거 아니야. 아이 거기 아무리 그래도 막 쥐가 죽어 있고 이건 아니잖냐. 웬만큼 좀 지저분할 수 있지. 여름에 파리가 뭐 음식 안 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내 접시에 올수 있는데 내 앞에서는 어쨌든 파리가 왔다 갔다 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해석 안 하고.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뭐요? 이 유리잔의 실제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It all depends on how long I hold. 얘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오래? 심리적 측면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야? 예, 일단 쓴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기간의 문제라는 거야. 실제 무게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라는 거구나. 너 어차피 이거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기억하게 해주는데 도움되고 있는 거 지금. 어디에 달려있냐? Psychological aspect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냐에 따라 이 무게가 느껴져. 근데 심지어 이것도 가만히 보면 심리적인 거 아니니? 오래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무겁다라고 느낄 테고요. 1초만 들고 있어 그러면 가볍겠지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니 실제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계속 갑니다. If I hold it for a minute or two, 1, 2분만 들고 있었다면 it's fairly light, 상당히 가벼울 거예요. 들어가는 근력의 힘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이라고 얘기하기 약간 좀 어렵네요. If I hold it for an hour, 한 시간 들고 있었다, it may make my arm ache, 아프게 만들 거 아니냐. 그 얼마나 무겁냐 아니냐는 1분이냐 1시간이냐 얘기였구나. 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동사는 matter가 나왔었죠. If I hold it for an entire day를 들고 있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컵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글래스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팔을 들고 있는 거냐 거의. My arm will likely cramp, 경련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때 부사야. Cramp up이 될 건데요. 근데 그것은 and it will force me to eventually drop the glass. 결국은 떨어뜨리게 될거 아니겠냐.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떨어뜨리는구나. 한 시간 들고 있을 때는 아프다고 하는 거고, 1분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가볍네. 한 시간은 아프네. 하루 종일은 경련이 일어나고 떨어뜨릴 거네. 깨지겠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세 가지 경우 아니야? 1분, 1시간, 하루 종일. The weight of the glass doesn't change. 바뀌지 않았다.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But the longer, 더비더비예요. I hold it. 그걸 내가 오래 들고 있을수록 the heavier it feels to me. 그것이 나에겐 더 무겁게 느껴진다. Feeling 하는 건 어쨌든 psychological한 겁니다. 근데 사이클로지컬은 그렇고 이제 지금 막그 근력을 쓰는 거니까 반드시 사이클로지컬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온다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뭐요? 신이 아니잖아. 솔직히 들고 있으면 중력에 대항해서 근력이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심리적으로만 얘기하니? 힘이 실제로 들고 있잖아. 막 많은 포도당을 막 뺏어가고 있고 몸에 있는 포도당을 다 팔에서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선 지금 feel이라는 동사 썼네. 기억하라고. 더 무겁게 느껴진다. 더비더비라 원래 문장어선 I hold it longer 이고요. 얘는 I feels heavier. 아, sorry, it feels heavier. 형용사에 비겼고요. 그래서 feel이 EV 형자라서. 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무겁다라고 느껴진대요. 여자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Some of your worries, 네 걱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I like this glass. 그게 뭐야? 걱정을 뭐하고 비유한 거야? 예, 물장과 비교한 거예요. 네가 오래 들고 있을수록 너는 깨져 나간다 이거야. 잠깐만 생각하고,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거 쉽지 않아 얘들아.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얘들아,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이 진정한 강자, 인류? 아 인류라 그러나?
진정한 인류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웃는다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 얘들아. 내가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닌데 되게 힘들었을 때 요 한 10년 사이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한 3번 있었는데 아 웃지 못하겠던데? 사람이 일상 평상시 표정 자체가 완전히 화난 얼굴이고 아 그걸 고칠 수가 없던데? 예, 그럼 정말 1류고요. 난 한 2류쯤 되는 것 같아요. 3류는 아닌데 2류와 3류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그런 말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사람도 지금 설득하는 거죠. 너무 괴롭고 힘든 거 물하고 똑같은 거니 빨리 내려놔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썸은 부패라서 얘가 주어라 아가 맞아요. Think about them.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걱정들의 일부를 생각하는데 For a short while 약간만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해라 그러면 5월 넘으면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생각해 그러면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굉장히 가볍네. 1분만 생각하니까 Think about them a bit longer. 1시간 생각하고 1시간 들고 있는 거야. 팔이 아파오겠죠. And you begin to ache. 아파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 들어가네요. 마침 여기도 1시간째 아프다 그랬단 말이야. 동사를 ache를 썼단 말이야. 아, 굉장히 가볍네. 1분 1시간 어느 정도 하니까 아프네. 여기도 더 길게 생각하면 그 걱정을 그럼 너는 뭐 하기 시작해? 아프기 시작해요. 약간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더 센 거 나와야 되는데 문맥상 Think about them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란 말이 아까 거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는 You will feel numb. 마비가 될 거라고요. 즉 크램프 돼가지고 업 돼가지고 뭐야 그 경련이 일어나서 마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Be incapable of 뭐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야. Doing anything else. 그 어떤 나머지 것들을 나머지 것들이란 건 뭐야? 왜 else가 붙은 거야? 걱정하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 걱정하는 건 하잖아요. Incapable of doing nothing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럼 걱정도 못하겠네요. 걱정은 한다니까 걱정 빼고 나머지 것들 전부를 못한다고요.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일을 못하고 이런다고요. Until you drop them. 그것들이 깨져나갈 때까지 땅에 떨어뜨려서 깨질 때까지 유리잔으로 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고 있다고요. Anything else야. 뭐 빼고 걱정하는 것 빼고 나머지 못해. 아무 일도 못한다고요. 이게 뭐 대단하다고 형 앞에 눈치를 하겠냐.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치불일치 문제로 내서 얘들아 걱정을 하게 되면 하루에 걱정을 하게 되면 마비가 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틀린 거거든.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다가 맞는 거라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뭘 하잖아. 뭘 하는데요? worrying 하잖아. worrying.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 일치불일치 문제에 나올 수 있다고요. 예, 네, 말 어차피 다 수업시간에 해석까지 다 해준 거를 일치불일치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하겠니? 살짝이라도 빈틈이 보이는 거 찾아내겠지. 2학년에 그거 좋아하는 쌤 있어.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세 개의 단계로 나와졌죠. 유리잔을 세 개의 단계로.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하고 마라. 하루 종일 생각하면 깨져. Potato, eggs, and coffee beans 이렇게 되는데 얘는 포테이토가 딱딱하던 게 흐물흐물. 고통이 다가오면 흐물흐물. 가열을 하면 흐물흐물. X는 아주 약하고 막 그 흐물흐물하던 게 고통이 다가오니까 강해져. 얘는 끓이고 막 했더니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게 돼가지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니? 넌 어떤 사람이니? 고통을 당했을 때 오히려 옆에 사람을 더 향기롭게 해주고 향기를 뿜어주고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것 같아요. One day a daughter, 한 딸이 complained to her father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동사인가 보죠? About 나오는 거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는 없는 거야 원래. Complain about이 맞아 원래. The problems she was struggling with. 그 여자가 막 애쓰고 있는 또는 고통받고 있는 problems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야. 딸이 아빠에게. 어린 딸이어야 되는데 그래 같이 살고 있을 텐데.
She was frustrated. 한 10대, 니네 나이겠지. 공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고 힘들고 이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를 잘하는 애들보다 착한 애들이 유리한 게요. 착한 애들은 공부하려고 할 때 공부만 하면 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은요, 학교 가서 생활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막 그 서로 티격태격 감정 갈등을 해가지고요, 공부보다 그런 갈등을 해서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네가 그 말이 뭔지 고2 가을이나 고3 초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착하면 이긴다는 말이 딸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격 좋아야 돼요. 그래서 10대의 딸인가 봐요. 니네 나이 떨어겠죠. 아빠한테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he was frustrated. 왜 짜증이 났냐면 It seemed that 이하로 보인단 말이에요. Just as one problem was solved. 한 문제가 다 끝날 때, 해결됐을 때 Another problem 또는 another만 가지고도 돼요. Another followed. 또 다른 게 따라온다 이거예요. 여긴 the other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딱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 끝나고 두 개 나머지 하나 따라오네. 뭐 이 개념이 아니라 얘가 또 끝나면 또 다른 또 얘가 still another가 나오겠죠. 또 그 다음은 또 still another가 나올 테고 still another, still another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전에 했었죠 어디다가. 계속 문제가 따라와요. 예. Her father took her to the kitchen에 들어갑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He filled three pots. 그 세 개의 단지에 물을 채우고 뭐 냄비 같은 데 물을 채우고 with water and placed the potatoes, eggs and ground coffee beans in each of the three pots. 이렇게 되는데 얘가 respectively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여기 써있네요. 각각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가열하면은 특징이 딱딱한 감자는 부드러워지고요. 부드러운 달걀은 딱딱해지고요. 커피 비는 향기로워지고요. He then let them boil.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After 20 minutes, 20분 후에 he turned off the stove를 끄더니만 turning to her, 그 여자에게 돌아서면 turn to는 뭐뭐에게 방향을 돌리다 또는 의존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가 물었어요.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니? Potatoes, eggs, and coffee가 보인다. She hastily replied. 아빠 빨리 해, 아빠.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어? 2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뭐가 보이냐고? 아, 이게 보이지, 당연히. 급하게 대답한 거. 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아빠가 지금 딴짓 하고 있어서. 아휴, 깝깝하죠. 아빠랑 내가 다시 얘기 나눠봐라. 친구랑 얘기하는 게 맞지. 이러고 있으니까 hastily가 나왔겠죠. 급하게 대답하고, 아, 뭐, 뭔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죠. Yes, but look closer. 그래, 그것들 있지. 그러나 좀 더 가까이에서 봐봐. Take a closer look. He said, and tell me. 그럼 말해봐라, 한번.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니? To each, 서로서로에게, 각각에게. 잠깐 후에 she found dead를 알게 된 거예요. The potatoes became soft. 딱딱했다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예요. After peeling off the shells of the eggs. 그 계란들 여러 개 넣는가 보지? 다 끝나고 나면 감자도 먹어도 되고 계란도 먹어도 되고 커피는 마셔도 되고 뭐 이러네. 계란들의 껍질들을 벗기고 난 다음에 she noticed that. 뭘 깨달아? 아유, 눈치챘냐? The inside of the eggs는 became firm. 딱딱해졌네요. 어, 이거를 까보고서 한단 말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she took a sip of the coffee and smiled at the aroma 해가지고 그 한 모금을 a sip을 took a sip이니까 마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향기에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화학적으로 변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아로마라는 건 향기를 말하고요. 같은 말도 써 있습니다. Alright, Dad.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나한테 말하려고 애를 쓰시는 게 뭐예요? 물었다. Hastily 하게. 하지만 아까는 hastily인데 지금은 안 그런 이유는 커피를 한잔 해서 그런가? 한 모금 마셔서 그런가 보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He explained Daddy를 설명한 거예요. Each of these objects들의 각각은 head faced, 맞닥뜨렸었었다, 시차예요. 20분 전부터
20분 동안 the same adversity 해가지고 똑같은 예, 그 삶는 과정은 지금 역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But each one reacted differently. 각각은 다르게 반응을 했었다. 예. The potato was strong and hard. 이게 이제 firm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나왔던 말로는 아주 견고해진 거죠. Became soft and weak. 그러니까 원래 딱딱했다가 어떻게 되는가 부드럽고 약해졌어요. After sitting in the boiling water에 있는데 위치하다라는 뜻도 있구나. 시트에 위치하고서 또는 앉아있구나. 위치하고 있은 다음에 뜨거운 물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약해졌네요. Boiling water입니다. 현재 분사. The inside of the egg 이제 감자 얘기 끝났고 계란은 was fragile. 예, 약해졌네요.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Vulnerable까지. But became hardened. 형용사 나와야죠. 굳어진 상태가 되었네요. 얘가 EV 형제니까. 예, 딱딱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After being boiled in the water. After sitting in the boiling water. 아까 똑같은 말 아니야? 끓는 물 속에 앉아 있거나 물 속에서 끓여져 지거 삶아져 지거나 수동태죠. The ground coffee 이제 grind의 과거분사란 말이야 얘가. grind의 과거분사가 ground인데 이 갈려진 커피는 커피 콩들은 stayed intact 예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요. But changed 그리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The water 물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itself 그 자체적으로 뭐 하면서 making it fragrant 향기가 넘치고 fragrant는 형용사야. fragrance는 명사야. 향기 향기가 나는 그리고 flavorful 뭐라 해야 돼 맛이 나는 뭐라 해야 돼 이거 풍미가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면서 예 물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빈이 막 쪼개지곤 하진 않은데 그게 커피가 돼버린 거네 결국은. 향기 좋죠. Which are you? 넌 누구니? 이때 위치가 왜 what이 아니고 위치라는 거야? what은 위치는 보통 한정 범위를 말하고요. what은 무한 범위를 말해요. 여기는 위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What is your name? 그러고 그럼 너 이름이 뭐니? 이 세상에 있는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명이니까 거의 무한에 가까운 무한범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쓰기도 해요. Which is your name? 이때의 위치는 한정범이란 말이에요. 얘는 무한범이에요. 이거 청구 1학년 애들이 지금도 하냐? 그 저기 막 원어민 들어와가지고 막뭐 하는 거 하냐? 옛날에 내가 있을 때 청구하고 개강중학교가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그런 학교가 아마 없었을 텐데 잘은 모르니까 있어도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충남에선 유일한 거고 뭐냐면 모든 학년에 원어민이 다 있었어요. 천구하고 개강중학교 모든 학년에 원어민이 다 있었어요. 그거 시작을 개강중학교에서 했었다고. 우리가 영어 연구학교 하면서 그때 그거 하느라고 내가 대상 포진 걸리고 난리 났어요. 그 저기 막 부정맥 걸리고 토요일 없이 맨날 가가지고 일하고 하느라고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청구 애들이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데 왓하고 위치를 구별을 못해가지고 막한 30분을 가까이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냥 가서 내가 설명해줄게 하고서 내가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60억이나 되니까 무한범위에 해당하고요. 무한범위라고 쓴 거야. 얘는 출석부에 중학교 있을 때 내가 수업할 때 진짜 그렇게 했는데 이름표를 달겠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 전에 이름표를 다 달고 있는 상태에서 눈 감고 손머리 하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거든 보통 들어가가지고 알트피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책상 교탁 위에 이름이 두 개가, 이름표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가슴에 달아야 되는 이름표가 두 개가 있어요. 전시회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 늦게 들어오는 애들 있단 말이야. 반장이나 무슨 체육부장 이런 애들이. 한 놈이 뛰어들어와요. 그럼 여기 앨런하고 스캇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는 거야. 어느 게 네 이름이야? 그러니까 which is your name이라고 그때는. 한정범이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건 what are you가 아니라 which are you인 이유가 뭐야? 세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앞에 나왔던 감자하고 계란하고 이 커피 빈 세 개 중에 어느 거니 이러니까 위치가 맞다고. 와시 되면 안 된다고요. 너는 그 세 개 중에 뭐니? He has this daughter에게 말했어요. When adversity knocks on your door를 문을 두드렸을 때, 그러니까 역경이 너를 찾아왔을 때, How do you respond? 너는 어떻게 대응하니? 감자처럼, 계란처럼, 커피빈처럼 To the adversity에 어떻게 반응하니? 그 말 아니야? React하니?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You can lose your strength, 감자처럼. Though you started strong. 네가 강하게 시작했지만 너는 약해질 수 있어. Like potato처럼. You can be tough. 너는 강해질 수 있어. With a stiff spirit. Stiff는 견고한, 딱딱한 이런 거. Tough하고 비슷한 말이야. Stiff는 딱딱한, 견고한. 그러한 걸 가지고 너는 강해질 수 있어. 비록 네가 started weak. 약하게 시작했지만 유사보호 상태네요. 얘는 이제 약하게 시작한 계란처럼 너는 딱딱해질 수도 있다. Or you can change the circumstance. 환경 자체를, 너를 끓이고 있는 그 역경, 그 끓는 물을 아예 바꿔버린다고요. 그 역경을, 어려움을, 그 물을 바꿔버려요. 뭐로? That was brought about. Bring about이 발생하다니까 발생되어진, 예, 환경인데 어떻게 by adversity. 그 역경, 열이 가해지는 거야. 열, 이때는 열이 아니야. 열. 열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환경이 뭐야? 끓는 물 아니야. 이게 열이고 얘가 끓는 물 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니까, 역경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그때 네가 어떻게 되느냐, 그 환경 자체를, 그 끓는 물 자체를 바꿔버려서 이 고통스러운데 이걸 이겨내고 옆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무리 힘들지만 for the better,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커피빈, are you a potato, an egg, or a 커피빈이냐. 끝이야, 결론도 없이. 예, 경주입니다. 이건 뭐 이 잘나가는 애가 잘난 척하지 마 이 얘기죠.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young athletic boy. 운동의 이런 뜻 아냐? 특히 육상의 이런 뜻 아냐? 젊은 육상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prepared, 준비했어요. himself를, 자기 자신을, 뭐를 위해서? running competition에서, 달리기 경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아주 훌륭한, 예, 젊은 애가 살고 있었는데, he ran with determination. 아, 굳은 결심을 가지고, strength,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and power. 힘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다 비슷한 거 아니야? determination, strength, power, and always beat. 항상 때려 부셔. other competitors를 때려 부셔버린단 말이야. other니까 뒤에 복수형 나온다는 뻔한 얘기하고 있고요. whenever the boy was running for a prize. 그 남자애가 승리를 위해서 달릴 때마다. no matter when. A large crowd gathered. 모여서요. 서로 모여서 그 경기를 지켜봅니다. 일형식이네요. A wise old man upon hearing of the boy.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On ing, upon ing. 뭐만 하자마자. 얘를 절로 바꾸면. 안 써있냐 이거? 여기 밑에 써있는가 보지? As soon as he heard of the young boy. The young athletic boy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한 나이든 늙은 현명한 할아버지가 had traveled.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이동을 한 거야. travel은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far, 물론 여행해도 상관없어요. 멀리까지 여행을 했어요. 뭐 하려고? to watch his races, 해서 그의 경주를 보기 위하여. to 목. though, 계속 나오네요 아까부터. the crowd cheered loudly for the boy에게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응원을 하고 있지만, the wise man은,
응원하고 있지만이니까 뭐야? 응원하지 않는다. 인상 쓴다. 슬퍼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겠네요. Stayed still and calm에서 정지한. 조용한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children, though 때문에 OP가 되는 거 아니야? 응원,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게 응원하지만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 얘는 정지한. 얘는 조용한. Still water. 그 도시, 도시 이름이 스틸워터야. 영화도 있던데, 세상에. 스틸워터라는 도시가 있는데, 영화도 있어요, 스틸워터라는. 아마 거기에, 가보진 않았지만, 큰 저수지가 있을 거다. 정지한 물, 스틸워터. 집중하네. 그니까, 이 할아버지는 멀리까지 와서는 같이 열광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면서, 아유, 저 어린 놈들. 이놈들도 똑같아. 이런 거에 열광이 나고 앉아있고. Expressing no sentiment. 아무런 감정을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응원하는 거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중인데, 예.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감정을, 이모션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차분하시네요. The little boy felt proud and important. 자기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I can beat anyone. 누구든 어떠한 뭐뭐라도란 뜻이죠. 이때 any는 someone 쓰는 거 아니야. anyone 쓰는 거야. 어떠한 누구라도 예 이길 수 있어. Cried the little boy. 원래 문장은 the little boy cried. 소리 질렀다. 울었다가 아니야. 소리 질렀다. 난 누구도 이길 수 있어. 무적이야. After hearing this. 이걸 듣고 나서 the wise man said. 뭐라고 얘기해? To him. 그 남자에게. 뭐 내려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만났나 봐요. 중간 생략이야. 갑자기 스탠드에 경기 관람석에서 보고 있던 할아버지하고 경기를 마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이 꼬마애가 갑자기 대화할 수준까지 가까워졌나 봐요. 전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했더니만 이 와이즈 맨이 said 뭐라 그래? Now I present 내가 너한테 줄게. Two new challengers로 너에게. I present you with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대상이 나오고 얘가 공급되는 물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에게 두 명의 도전자들 줄게. 그럼 그를 두 명의 도전자들이 먼저 여기로 오잖아요. 2가 나온다고 이게. 두 명의 도전자들을 너에게 줄게 이러면은 2가 나온다고요. 이때는 with가 나와야 되는데 공급동사라는 거죠. 두 챌린저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잘 못 뛰는 사람들이죠. Behind him were an elderly lady and a blind man. 할머니하고 형용사야. 예, elderly는 형용사야. 할머니하고 눈먼 사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Race said the wise man. 달려봐. 경주해봐. 장소 부사하고 도치라 어쩔 수 없이 튀고요. The race began and the boy was the only finisher. 유일하게 끝마치네요. Because 왜냐면 할머니가 어떻게 뛰어? 눈먼 사람이 어떻게 뛰어? Wall left 남겨진 거야. Standing 서 있는 채로 목적격 보호라 형용사입니다. At the starting line 이게 시작하기 위한 줄이냐 해가지고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아니면은 예 줄이 시작을 해 현재 분사 이거 가지고 막 얘기가 많은데 선생님마다 다르게 얘기 때문에 현재 분사 동명사 구별하기 어렵다고요. 시작할 때 쓰기 위한 라인. 나는 그게 동명사가 맞는 것 같은데 줄이 시작을 해? 아 그건 좀 아닌데 동명사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분사는 동명사니 이걸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으니 다르게 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없다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현재 분사 동명사 물어본 사람 있어요. The little boy noted daddy라고 이제 알아본 거죠. 뭘 알아쳤어? The crowd did not cheer for him. 그러니까 혼자만 끝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출발선에 그냥 남겨져 있다니까 뜨지도 않았어. 뭘 알아챈 거야? 어우 청중이 이번에는 나한테
응원을 하지 않네. This time에는 which puzzled him. 그것이 그를 힘들겠다. 그겠다. 그 뭐지? 당하겠다. 얘는 힘 세부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예. 얘하고 얘는 다른 사람이야. 주어가 얘라고 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예, 힘 세부 나오면 안 돼요. 그 자신이잖아. 누가 당하게 한 거야? 예, 아무도 응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Puzzled, embarrassed, perplexed 이런 단어들이 당황시키다예요. 그러니까 경주하시오. 혼자만 완주했어. 나머진 출발선에.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 당황해. In the middle of the crowd, 중간에 was sitting, 앉아있는 중이었어요. 누가? The wise old man. 어휴, 그놈의 wise는 계속 쓰고 앉아있네. 예, 현명한 나이 든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중이었어요. Looking calmly at the boy. 얘는 calmly가 맞다니까. calm이 되면 틀려요. 이게 2부 형자가 아니라는 건. 얘는 look at이 이어 동사라 삼형식처럼 타동사로 봐서 부사와야 된다고. 이거 니네 했어. 이 이형 형제 핸드아웃에 이거하고 또 거의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남자애를 되게 중요해 이 부분이. 조용히 쳐다보는 거야. 이 사람 성격이 조용한 성격인가 보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He ran to the wise man. 이때 he는 누구야? 예. 애틀레틱 보이겠죠. 이 청년이 달려와야죠. 이 현자에게 달려와서 and asked,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하지 않는 겁니까? 얘는 바본가 봐 정말. 이거지 운동선수 욕먹이는 거 아니야. 운동선수들은 지능이 낮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딱 보면 몰라 왜 그런지 뭘 물어봐. Race again. 또 뛰어. Replied the wise man. But this time, 이번에는 finish together. 함께 끝내봐. 승자는 없는 거네요. The little boy stood between the blind man and the elderly lady. 그 나이 드신 분, 할머니하고 사이에서 뛴 거예요. Holding them, 그들을 arm in arm, hand in hand. 손을 잡고 뛰는 거죠. The race began and the little boy walked slowly with the others. 이건 run이 아니라 ran이 아니라 run. running 하고 있는 ran이 아니라 walked를 쓰네요. 걸어가는 거예요. 거의 산책하듯이. 왜냐면 그 나머지 사람들 둘이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니까 the others가 맞는데 그냥 others 쓰면 틀리다고. 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건데 얘는 둘 다 전부 다 그 athletic boy 이외에 눈먼 할아버지하고 눈먼 사람하고 할머니하고 둘 다를 다 아울러서 얘기 되니까 The Others가 맞다고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걷는 거야. When they crossed the finishing line.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Start line이 똑같이 끝내는 선을 통과했을 때 The crowd cheered. 이번엔 박수를 쳐요. Loudly and waved. 그리고 손을 흔들어요. At the boy. 잘했어. The wise man smiled.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 얘기가 비현실적이고 뻔하고 반전도 없고. 그러니까 책 보는 게 재미가 없지. He said.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 뭐야 그 무슨 코난도일의 무슨 셜록홈즈 이런 걸 그냥 넣어 여기다가 교과서 지문에. 보면서 재미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뭐 재미도 없고 교훈도 없고. 교훈이 없는 건 아니죠. He said, well done, 잘했어, little boy, 꼬마야. You've won, 이긴 거야. A lot more, 훨씬 더 많이 이긴 거야. In this race에서 than in any other you've run before, T예요. 그 전에 현지와의 경험, 네가 뛰었었던 그 다른 races에서보다 이번 race에서 더 이긴 거야, 훨씬 더 이긴 거야. 이런 게 많아요. 예? 애니아도 다음에 복수 나올 수 있는데 왜?
Any other 보통 단수가 나오죠. 단수 써도 돼요. 왜? 어, 뭐라 그러세요? 레이스. 그래. Any other race가 맞다. Not racist다. 학교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해주는 게 너한테 유리하잖아. 얘가 아니고. 보통 any other 단수 쓰는 게 맞아요. 맞아,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Any other 단수예요. All the other 복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얘기하신 거지? race 단수 쓰는 게 맞다고? 그래. 내 생각에는 any를 빼는 게 맞아요. other races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빼가지고 더 글이 좋으려면 any other race보다는 같은 말인데 그냥 other races가 더 좋지 않았냐? 깔끔하지 않았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라고 할 같은 말이라고요. other만 있으면 복수가 나오는데 any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수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경주들보다 예, 더 많이 이긴 거다. this race에서 you are a real winner. 진정한 승자다. 아까 모의고사 나온 단어 아니야? 외우시고요. 평화민치란 곳에 새로운 거 필기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